이거는 일단 여기서부터 전복 톱밥이에요. 해담은 전복 톱밥이라고 해서 네. 여기 대표님이 청년어부세요. 청년어부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대표님께서 보신 이 청년어부가 가득 담긴 전복톱밥인데, 진짜 그 향토 맛집 있죠? 네.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그런 향토 맛집과 그 젊은 청년농부가 손을 잡아서 만든 해담은 전복톱밥. 자, 국내산 톳, 쌀, 전복까지 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네. 4분 30초면 만날 수 있는 집밥이고요. 요거 용기를 전자레인지 돌리실 때 꿀팁. 살짝 뚜껑을 오픈하시고 나서 언증 상태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김 모락모락 나는 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고. 와, 벌써 여기부터 보이시는 뭐, 은행, 밤, 잣, 톳, 요렇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살짝 비벼볼까요, 동호님? 네. 여기서? 살짝 여기서 비벼서 보여드리면. 살짝 비벼서 보여드릴게요. 뭐 은행 보이시고 전복 와, 전복도 있죠. 이거 국내산이에요. 은행도 있죠. 여러분, 그 몸에 좋은 톱밥. 그 바다의 불로초라고 불리는. 그니까 쌀은 왜 이렇게 차이죠, 이거. 국내산 쌀까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